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텍 산업경영공학과 최민우 교수라고 합니다. 저의 전공 분야는 통계학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통계학 이론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뭐 딥러닝 같은 통계적인 방법론들, 도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수학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또 산업경영공학과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학과에 계시는 다른 교수님들하고 산업체 여러 분야들이랑 다양한 협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 중인 이번 강연과도 관련이 깊은 요기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다들 아시다시피 요기요라는 기업은 배달앱을 운영하는 기업이고요. 많은 과학적인 요소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배달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문제예요. 배달 수요라는 게 과거 히스토리 같은 것들을 보다 보면은 주말이 평일보다는 수요가 많기도 하고요. 또 주요 스포츠 경기가 있으면 막 갑자기 배달 수요가 폭증하기도 하고 비가 오는 경우에 배달을 많이 시켜 먹기도 하거든요. 이런 이제 과거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푸는 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데이터 과학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배달 수요에 대한 예측을 하면은 수요 예측량을 기반으로 공동 연구를 하고 계신 다른 교수님께서 예측량을 바탕으로 회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연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예를 드리자면요. 제가 재작년쯤에 진행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요. 삼성 물산에서 SSF샵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했던 거는 뭐냐면은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거예요. 아마 이것저것 여러 아이템들을 클릭하시다 보면은 이거랑 비슷한 아이템들도 추천되고 내가 좋아할 만한 아이템들이 추천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과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어떻게 이제 추천을 해줘야지 더 구매욕을 자극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영과학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장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베이지안 통계학이라는 거는 통계학의 한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를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통계학과 비교했을 때 가장 극명한 차이점, 가장 중요한 성질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자면요. 제품의 예를 들어 불량률에 우리가 관심을 있다고 해볼게요. 기존 통계학에서는요. 공정 과정에서 나오는 불량률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학에서는 보통 추정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추정을 할수 있겠는가 뭐 이런 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베이지안 통계학에서는요. 그 기존 통계학과는 다르게 어떤 특정 하나의 불량률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대신에 불량률이라는 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률 분포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률이 10%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불량률이 9%에서 11% 정도 될 확률이 한 95% 정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이지안 통계학에서는 이 확률이라는 게 이 미지의 숫자, 그 불량률이라는 숫자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요,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과 협력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습니다. 서로 이제 모르는 분야를 전공하시는 분들과 협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 서로 사용하는 용어가 일단 달라요. 용어를 통일해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풀고 싶은 문제를 제가 알고 있는 언어로 표현만 할 수 있으면은 사실상 문제는 거의 90%가 해결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하고 같이 협력을 하게 되면은 주로 어떤 예측 모델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어떤 수치를 예측을 하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교수님 이 예측이 왜 이렇게 안 정확한가요? 정확하지 않은가요? 이런 질문들을 항상 많이 해요. 불확실성 또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측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이건 어떠한 방법을 써서 예측을 하더라도 그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체에 계신 분들이 통계학자와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매우 딱딱하다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통계학자들이 주로 연구하는 분야들이 수학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습관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할 때가 많은데 산업공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분야들을 두루 섭렵하고 계시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은 도움이 되고요. 이 두 분야를 모두 잘 아시는 분들은 흔치 않은데 그 경영과학을 잘 아시는 분들하고 협력할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그 점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이제 단점으로 꼽으라고 한다면은 뭐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제 전공 분야와 비슷한 연구를 하시는 분이 없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 질문도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커넥트 과학이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하나의 사례에 대한 이야기만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뛰어나신 과학자분들도 많고 훌륭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연구들은 기존의 지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정말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도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경우는요. 전 세계사를 통틀어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대부분 연구하고 계시는 분야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분야와 뭔가 연결고리를 찾아냈을 때 그때 이제 완전 획기적인 연구 성과가 나오기도 하는데 연결점들이 우리 과학에서 지향해야 하는 그런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겠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